양의 무리수 x가 정수 부분을 n이라 놓고 소수 부분이 y라 그랬죠. 그래서 n 플러스 알파 y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y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y를 소거시키겠습니다. y는 x-n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y자리에 x-n을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이 20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공식을 쓰게 되면 이게 2분의 이게 절반 되게 되면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루트 40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n이 정수이기 때문에 n은 0, 1,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7이 돼버리면 이게 음수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n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x는 x에 0,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루트 40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40은 대충 이건 6점 얼마 얼마가 되면서 3점 얼마 얼마가 되죠. 근데 정수분이 3인데 이거 0이라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n에 1을 집어넣게 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을 집어넣으니까 39가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양이 이게 양의 무리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39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6점 얼마 얼마가 되면서 7점 얼마 얼마를 2로 나누게 되면 3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근데 정수분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니까 36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겠죠. 루트 36은 6이니까 그 다음에 n에 3을 집어넣게 되면 n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3을 집어넣으면 9니까 31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로 쓰고 여기는 2점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5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2점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정수분이 3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에 4를 집어넣게 되면 x는 2분의 4 불마 루트 40에서 16을 빼게 되면 여기는 4에 24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의 값은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4점 얼마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8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2로 나누면 4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분이 4가 맞네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x의 값은 2분의 4 플러스 루트 24가 답이 되는데 우선 2분의 4 플러스 이건 4 곱하기 6이기 때문에 2 루트 6이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누시면 2 플러스 루트 6이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